제작진이 본인의 그 몰랐던 장기, 또 깜빡 잊고 있었던 그런 장기를 되살려주는. 네. 근데 이 게임을 했을 때 지호가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이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, 소녀시대를 다 이겼잖아, 이거. 화장실 가서 하는 거는 똥 싸고 씻고 양치하고. 섹시하고 돈 먹고 잘 쓴 거.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광 선생님이 약간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. 자, 5초 안에 세 가지 대답입니다. 세 가지요? 자, 시작! 최근에 읽은 책 세 권. 너와 나, 나와 너, 우리. 그쵸, 이게 돼? 너와 나, 나와 너, 우리. 그쵸, 이게 돼? 죄송합니다. 이게 돼요? 왜? 그 책 너무 좋아. 이게 돼요? 어, 그 책 진짜. 아니, 너와 나, 나와 우리. 그거 되게 좋은 책이에요. 아, 이런 책이 있어? 강연이 읽었어. 야, 나와 너, 너와 나, 우리. 근데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너와 나가 있고요. 너와 나가 있고요. 있어? 너와 나가 있어요? 야, 지현이 나 남몰래 책 읽는 거야. 너야, 너 공부하는구나. 있어, 있어. 나와 너도 있고요. 나와 너도 있고. 우와, 진짜로? 진짜로? 안 맞아도 되는데 너는 심지어 네가 그냥 얘기했지만 책이 있다라는 얘기야. 각 팀에 한 분씩 한번 도전해봐야죠. 자, 아무나 나오세요. 그럼 저 우리 전소민 씨부터, 전소민 씨. 야, 이 둘의 대결은 정말 보고 싶었던 그림이다. 지호는 무념무상에서 나오는 그 토크와 그렇죠. 네. 그리고 전소민 씨는 헛소리를 많이 하죠. 네. 소민아 가자, 소민아 가자. 여기서 이기면 죽이야. 질문 센 거 해야 돼. 뭔가 딱 동요될 수 있는 거. 지호가 동요가 잘 안 돼. 자, 시. 자, 시작. 자, 시작. 언니가 아는 욕 세 가지. 저기 꺼져. 여보세요, 애들! 저리 꺼지라고! 앞에 꺼지라고! 아, 이거 맞죠? 맞죠? 아니, 왜? 물어봤잖아! 저분아, 지금 맞지 않겠다. 우리 지호는 그냥 하는 친구예요. 워밍업 있잖아요. 뭐야? 아니, 물어봐서 한 거야. 아니, 그냥 게임이라서 한 거지. 잘했어요. 물어봤지. 잘하는 욕 생각이 있겠죠? 아니, 상처 받을 걸 왜? 소민아, 워밍업으로 생각해. 자, 다음은 송재호 씨. 자, 준비. 야, 소민아 버텨라. 자, 시작!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을 욕으로 세 마디. 잠깐만. 방송을 하게 해야지. 야, 방송을 하게 해야지. 어제 다시 돌아왔네. 두근이 막건이 했어. 나는, 네.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두 분하고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아. 두 분한테 욕 진짜 간단하게 먹어. 아, 욕이. 욕 인사 때부터 진짜 한번 인사 드려야 되겠다.